오늘은 싱글벙글 여초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5%는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릴 예정이죠. 여러분은 fm리즘을 하는 여자들도 여초회사에 가서 텃세 때문에 여혐에 걸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역 농협 입사 두달차 신입인데 맨날 울고 있어 진짜 죽고 싶다. 여적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날 갈구고 인신공격하고 갑질해서 죽고 싶어. 입사 3주 만에 일 못한다고 농협 본점에서 지점으로 가게 만들었어. 손님 앞에서 대놓고 업무 못한다고 큰소리 내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사회성 없다 지적하고 이런 가혹행위를 하는데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어리다 무시한 적 없다네. 라는 식으로 여초 직장이 너무 힘들다는 이 여성의 답변. 난 여초 터세 1년 버티고 스며든 케이스인데 힘든 거 공감가. 라는 식으로 여자들에게는 무조건 1년간의 터세가 있다고 긍정하는 여성들. 여시들 나 여초 공장 다니는데 미쳐버리겠어. 진짜 나좀 도와주라. 집앞 공장 이번에 들어갔는데 거기 여자들이 터세 부리는 거 장난 아니야. 여자의 적은 여자다 라는 프레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fm리스트 여자인데 프사의 남자친구랑 같이 놀러간 사진 보고 대놓고 남자가 아까운데 너랑 왜 만나는지 모르겠다 돈 주고 호빠남 만나는 거냐 너랑은 연애용이고 결혼은 안 해줄 것 같다 라는 말은 기본이고 일 같은 거 알려주지도 않고 못했다고 소리 지르는 거 진짜 난리야 난리 여적여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현실 속에서는 진짜 있다는 거 느껴서 너무 속상하다 라는 공장녀들의 텃세가 너무 심해서 미치겠다는 fm리스트도 보겠습니다 나는 디자인 회사 조소 기업 다니는데 우리도 어린 여자 신입 들어오면 대놓고 텃세 부려 이래서 여초회사 절대 안 가는 FM리스트도 많아 진짜 극혐이야. 나는 간호사였는데 대학병원 2년하고 우울증이랑 대인기 피증 걸려서 집에 박힌 지 3년째야. 매일매일 저주해 나 괴롭히던 사람들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내 뒷담가던 그년 제발 계류유산 되길 빌고 빌어 제발 죽으라고. 라는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참고로 계류유산이란 태아가 모체 내에서 사망했으나 배출되지 않고 뱃속에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은 아기를 몸속에 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산모에게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유산 방법 중 하나가 이건데. 아주 시원하게 같은 여성에게 악담을 퍼붓는 우리 여성들이 보이시죠? 어떤 분 쥐잡듯 허세 당하다 퇴사했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있던 사람들이 쥐잡듯이 며칠 동안 잡더니 짐 싸서 나가더라. 여초 편견 생길 것 같아 정말. 여초 직장 무리 짓는 습성 때문에 정병 오고 극혐이야. 나는 글이 여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공공연하게 쓰여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릴 때 여중여고 여초학과 여초 직장 4년 다니면서 여초 문화 빠삭하게 잘 알거든. 남자들은 반 친구들끼리 우르르 친하게 지내는데 여자들은 초딩 때만 봐도 두명 혹은 세명 다섯 정도로 그 정도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지 나머지랑은 친하게 지내지도 않게 무리 생활하잖아. 그래서 무리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남들이 바라보는 나라는 평판의 여자들은 유독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는 게 여자들의 특성이라 생각해. 나 소규모 여초 회사 들어갔는데 지들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으면 반동분자라고 바로 왕따 시키더라. 진짜 여초 문화 비읍 시옷 같은 문화야. 남초 회사는 다른 결로 지을 것지만 표면상으로 각자 사회 생활하는데. 여초는 회사일에 지들 감정을 쏟아부으면서 배척해서 정신병 온다 진짜. 난 여초 생활 15년 했어서 여초 직장 절대 추천 안 해. 라고 말하는 여성시대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글은 진심제가 쓴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와 생각의 결이 비슷한데. 수많은 여성인권 운동가들은 여초 문화 무리 짓는 거 한심하긴 해.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손절 잘안 하는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감정 싸움하고 손절하는 걸까? 라고 말하면서 남초 회사가 여초 회사보다 더 낫다고 여성시대에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초가 극혐이고 갱여자가 싫다라면서 여혐에 걸린 여성인권운동가도 보실 수 있죠. 솔직하게 여초문화의 붕신같은 짓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3박 4일 정도 떠들 자신이 있는데 저의 견해는 넣지 않고 실제 여초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여자들은 기묘할 정도로 남들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에 집착합니다. 자신이 올바라 보이길 바라며 비건캠만 민주인권패미 같은 피시적인 내용을 말하며 도덕적 올바른 말을 하는 내 자신의 모습에 뽕에 차있는 게 지금 여성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영상 길어지니까 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진짜 이 영상 보시는 5%의 여성들께서는 제발 여초 직장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여초 직장 들어가려는 불쌍한 인간 구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근데 니들은 뇌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초 직장이 그렇게 싫으면서 여성시대는 외쳐하고 있어.